요거는 패러독스 저희 언니가 선물해 준 거 지금 오늘 이제 분갈이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시간은 거의 11시 반이 넘은 것 같아요. 시간이 11시 45분. 오밤중에 지금 분갈이 하는 거예요. 내일도 일정이 있고 올해는 언니한테 된 것 같아서 그 전에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사준 사람도 있는데 언니는 여기 분에다 심었대요. 여기에다가 저도 여기에다 하라고 하는데 대답은 했는데 모르겠어요. 풀어봐야 하잖아요. 이 정도예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. 뿌리 자른 것도 없고 자라요. 뭐 마사를 많이 까면 되겠지만은 공간이 넓지 않다고 했잖아요. 저는 아니에요. 미안하지만 오늘 자꾸 예쁜 거에다가 심으라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게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.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? 이게 더 예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. 잘라도 되는데요. 이렇게 이렇게 놨잖아요.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저는 거의 플라이트 쬐끔하고 산약초 그냥 원래 안 넣는데 저희 언니가 줬으니까 계속 넣는 거예요. 거의 가는 맛하고 상토 그다음에 계피가루 그런 것도 안 넣는데 그건 좋다고 하니까 넣는 거예요. 사람들이 다 넣잖아요. 캠핑장에서는 되게 좋은 걸 많이 넣어요.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있는 거 주는 거는 있죠. 주는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치지 않아요. 쑤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밀면서 안쪽으로 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는 뭐 상토나 뭐 소금 많이 넣고 뭐 얘네들 잘 크는 거 뭐 마사 외에 것들 많잖아요. 몸집 키우는 것들 그런 거 많이 넣으면은 좀 웃자랄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. 잘 모르니까 환경이 좋으면 저도 다 넣고 싶죠.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고 싶겠지만 저한테 맞게끔 돌만 넣어도 솔직히 잘 크더라고. 물만 주면 이 상태로 그냥 마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물 주고서 이렇게 털다 보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폴라이트 그런 게 좀 날려요. 가벼우니까
그래서 그냥 넣었어요. 지금 굵은 거밖에 없어서 굵은 걸 넣었는데 중마산 없는데 제일 좋더라고요. 저는 왜냐면 충분히 아니니까. 분갈이 잘못해서 얘네가 예쁘게 크지 않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바람 잘 타고 햇빛 잘 타고 그러면 잘 크는 거죠. 어느 정도만 이렇게 묻어주면은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. 보기만 해도 이렇게 신나는 거. 이거는 베라 하겐스톤. 이거는 저번에 언니에서 언니 거 분갈이 해주고 하나 언니가 빼라고 저거 이거 하나 하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는 거예요. 하라고 해서. 왜 싫으냐면 이것도 햇빛이 있어야 예쁠 거 아니에요. 어우. 사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막 흙이 날려도 별로 그 신경이 안 쓰이는데 여기는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문 닫고 하니까 먼지가 막 날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 하는데도 이거 없이 더 올라가버리고 잘 부러져요. 엄청 여리여리해서 저는 이거 언니가 너무 갖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제 타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. 보세요. 네. 되게 예뻐요. 예쁘기는 묵혀놓은 거 봤는데 되게 예쁘긴 하는데 저희 집에서 묵혀질까요?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생겼잖아요. 작은 나무 같은 느낌?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요. 골라서 이런 걸 넣어야지.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이렇게 8cm? 되게 쬐끔해요. 여기다가 해줄 거예요. 마사토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앞구멍만 한 번만 맞고 얘가 워낙 여기가 좁으니까 이것도 있으면 그 정도 꽃꽂이한테 꽂을 거거든요. 이렇게 나서 저희 집에서 살까요? 이렇게 캠핑장에서는 언니에서는 웬만한 건 뿌리 활착도 잘 되고 잘 크더라고요. 저는 겁이 나죠. 이렇게 여리여리 한 거는 햇빛만 있어도 진짜 자신 있어요. 정말 제가 햇빛이 겨울이라서 적다 이게 아니에요. 전혀 들지가 않아요. 봄에도 그렇게 많지 직광이에요. 여름에 직광이고 겨울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. 집은 좀 신중히 골라야 되는데 그냥 이사왔어요. 집도 안 보고 부동산에 그냥 저기 나와 있는 집 그냥 계약해 주세요 하고 그냥 했거든요. 귀찮아서. 다육이를 그때까지 해서 키울 거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. 전혀 후회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사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귀찮잖아요. 이것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남편이
갈비를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불만이 많잖아요. 이 해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집으로 그러면 문을 다 닫아고 하는데 그런다 넓은 요즘 아파트는 또 가고 싶고 요즘 또 전원주택은 제가 관리를 못해서 전원주택은 남편이 원하는데 남편도 물도 못 받아요. 근데 무슨 전원주택인가 봐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파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옛날 아파트를 봐야 돼요. 만약에 베란다가 큰 거 원한다면 옛날 아파트 몇 개 봤거든요. 근데 주차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걸 참 아니 근데 이것저것 다시 그냥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한 거는 캠핑장인데 캠핑장이 없어요. 저희 요 근처에는 아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남겨 못 키우니까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냥 관리해 줄 테니까 거기다 갖다 놓고 언니 캠핑장은 일산에 있는데 그쪽에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러는데 언니도 애 키우면서 거기 그 다육이 다 보기가 힘들어요. 관리를 할 수가 없죠. 그것도 지금 밀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뭐 증거라도 제가 준거 때문에 또 많아졌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제 다육인 제가 돌봐야 되죠. 약간 안심을 못하겠죠 제가.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가 없어도 꼴꼴이 이렇게 변해도 제가 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이뻐질까요? 진짜 이것도 이렇게 잘 예뻐지지 않으면 그냥 언니한테 주려고 다시 지나면 좀 며칠, 일주일은 좀 따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뿌리 활착 때문에 빨리 심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. 다육쟁이 구독과 좋아요